자살입니다. 자살. 나중에 다시 자살에 관해서 얘기하겠지만은 자살이 4등을 차지하고 자살이 이렇게 4등까지 오르는 건 최근의 일입니다. 사실 자살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는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겠지요. 과거부터 그랬던 건 결코 아닙니다. 이 문제는 또 다시 또 얘기하기로 하고 5등이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당뇨병 환자 정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사망 원인에서도 5등을 차지할 정도로 좀 많아졌고요. 네, 폐렴 같은 비슷한 호흡기 질환으로 만성 하기도 질환, 그다음에 간 질환. 간 질환은 과거보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 질병은 아닌 것으로 운수사고, 교통사고. 교통사고도 9등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10등이 고혈압 중질환. 사고 또는 자살이 4등, 9등을 차지했지만 대부분의 그 사망 원인은 질병이지요. 병으로 죽지요. 병 중에서도 만성 퇴행성 질환들, 암, 뭐 순환계 질환, 대사성 질환 그런 것들이죠. 급성 전염병 이런 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남성과 여성이 차이가 납니다. 자, 암을 비교하면은 인구 10만 명당 남성의 경우에는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181명인데 대해서 여성은 107명. 남녀의 차이가 아직 많죠. 남성들이 훨씬 더 암으로 많이 사망한다는 얘기죠. 2등, 뇌혈관 질환은 남성, 여성이 비슷하고 3등, 심장 질환도 비슷합니다. 자살의 경우에는 남성이 여성의 두 배쯤 되고, 그 다음에 뭐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은, 그 다음 이렇게 5등부터 쭉 내려가게 됩니다. 암의 아주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걸, 또, 기간을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질환의 사망률, 인구 10만 명당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가장 뚜렷한 변화가 1988년부터 2008년, 2009년까지 한 20여 년을 나타냈는데요. 83년부터 25년 동안 나타냈는데, 암이 급격히 증가했죠. 암이. 지금 뭐 가장 큰 문제지만은 1980년대부터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압도적인 1등이 됐고, 뇌혈관 질환은 80년대, 90년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는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뇌혈관 질환, 주로 중풍으로 나타나는 뇌혈관 질환, 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목숨을 잃는 사람들은 흠뻑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재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심장 질환 뭐 조금 뭐 차이는 있지만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간 질환과 고혈압성 질환은 상당히 감소한 반면에 당뇨병, 그다음에 심근경색, 심장마비 이런 질환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관계되겠지만은 그 생활 패턴하고도 관계가 있고 식생활하고도 관계가 있는 일종의 어떤 문명병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뭐 암이나 다른 퇴행성 질환도 그렇지만은 특히 심장마비, 당뇨병 이런 것들은 식생활 그런 것하고 아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암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암, 우선 사망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암 6가지를 그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2000년 이전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앓는 암, 또그 사망 원인으로 위암이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폐암이 단연 1등이죠. 빨간색으로 표현된 폐암이 2000년부터
위암을 제치고 1등으로 올라가고 위암은 점점 줄어들었는데 반해서 폐암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등은 간암입니다. 위암은 1등에서 2등으로 지금 3등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폐암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간암은 조금 늘어나지만 뭐 크게 변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4등이지만은 대장암이 곧 아마 3등이 되고 2등이 될 겁니다. 서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망원인 1등은 대체로 대장암입니다. 우리나라도 서구 패턴과 점점 비슷해져 가는 것이죠. 생활이 변하면서 서구식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폐암은 뭐하고 관련이 많을까요? 흡연, 담배죠, 담배. 다행스럽게도 그 흡연자 수도 줄어들고 있고 흡연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폐암 환자의 그 발생이나 사망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제 뭐 10년이든 15년 후부터는 폐암도 감소하게 될 겁니다. 지금 그 흡연자, 흡연율이 또 흡연량이 감소하는 게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10년, 15년 뒤에 나타나지만은 일단 긍정적인 변화이지요. 위암은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고 대신 대장암 늘어나고 여성들이 앓고 있는 유방암과 자궁암을 보면은 자궁암은 조금 감소하고 있고 유방암은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개 자궁암은 위생과 많이 관련이 되는데요. 그 개인 위생과 관련되는데 위생 그 상태가 나아지면서 자궁암은 조금씩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봤던 거는 사망자, 사망률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어떤 특수한 암 때문에 죽는가 그걸 봤는데 이번에는 발생. 자, 사망률로 따졌을 땐 폐암이 1등인데 발생으로 보면은 조금 다릅니다. 위암은 여전히 1등이고 계속 늘어납니다. 자, 환자 발생은 늘어나는데 사망률은 줄어들죠.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치료가 그만큼 된다는 얘기죠. 위암이 발생으로는 1등이고 2등이 대장암입니다. 3등이 폐암이고 4등이 간암이고 유방암도 아주 급격히 늘어나는데 사망률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죠. 근데 치료가 잘 되는 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암도 종류에 따라서 치료가 잘 되는 암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암도 있는데 유방암이 대표적인 치료가 잘 되는 그런 병입니다. 자, 이렇게 암이 늘어나는